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볼 때마다 훌쩍 뛴 물가에 한숨 쉰 분들 많으시죠? 폭염과 태풍 등 이상기후에 국제 정세 등으로 이런저런 생활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몇주전장 보러 왔을 때랑은 또 다르게 껑충 뛴 가격표. 평소처럼 담았다간 감당이 안될것 같아 집었다 놨다. 결국 안 사기로 한게 선어 개입니다. 싼거 있나 사실 싸게 살수 있나 그 생각하고 골랐죠. 반 정도요. 네. 거의 50% 정도 싸게 산것 같아요. 기록적인 장마가 한달 내내 이어지는가 하면 35도 안팎의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채소와 과일 가격이 특히 많이 뛰었습니다. 두 해 전과 비교해 풋고추는 66%나 올랐고 사과와 복숭아 가격은 각각 88%와 50%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 복숭아는 이번 태풍으로 이렇게 곳곳에 흠이 생겼습니다. 원래 8,000원 하던 걸 반값에 팔고 있는데 최근 이런 못난이 과일들 인기가 부쩍 늘었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만 원대에 거래되던 가격이 지금 2만 원대에 또 과일들이 이제 채소용품 등등 가격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름값도 떨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는 리터당 1,700원대를 뛰어넘었고 경유가도 1,600원대를 바라보며 6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과 연준의 긴축 기조 지속 등으로 향후 유가 추이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낀 다음 달까지 체감 물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